추진력으로 각을 부드럽게 꺾어놔야지만이 자연스럽게 들어갑니다. 네. 힘으로 우기는 공들이 잘 안 되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쿠션이 일자로 설 수밖에 없네요. 그렇죠. 강동 선수도 왔네요. 응원을 하기 위해서 또 자리를 찾아줬네요. 뒤에 키스 옆으로 돌리기. 자, 키스가 났지만 어느 정도 키스를 예상을 하고 한 됐죠. 거죠. 아주 간결하게. 그렇죠. 일목적구가 많이 움직이지 않도록. 코너 쪽으로 몰아 세웠습니다. 뱅크샷 되돌아오기. 부족해요. 너무 바깥쪽으로 걸렸는데요. 1점의 교체는 자네티. 자, 과연 하이런이 몇 점이 나올까? 아주 궁금합니다. 너무 바깥쪽으로 두드렸어요.